최검사라고 했지? 최동석입니다. 네. 출세하고 싶제? 예? 전임 대통령하고 재벌 회장이 짝짝꿍해가 국부를 유출시켰으면 어마어마한 사건 안 되겠나? 그 대가로 신도시 개발 특혜까지 오갔으니 억수로 큰 사건이다. 어째 생각하노? 탐나제. 회장님, 오늘은 보시다시피 큰일 났어, 이사장. 어르신을 빨리 뵈어야 해. 검찰총장 특명이 떨어졌답니다. 사건은 다들 쉬쉬하는데 지금 에이스들로 팀 꾸려서 곧장 구치소로 보냈습니다. 박무일 회장이 8년 전 러시아 가스관 사업 수주하고 무진 신도시 인허가 특혜까지 모두 폭로할 모양입니다. 그게 어르신 혼자서 한 일입니까? 박무일 회장도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면 모르겠나? 박 회장은 어르신까지 끌어안고 추락할 셈인게. 어르신, 일단 줄이 닿는 인사들부터 접촉해 보겠습니다. 회장의 항소심 최종 공판이 연기됐습니다. 천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,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박무일 명예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포기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, 박무일 회장 측 변호인단도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한편 박 회장은 지난 정권 시절 무진그룹이 관여했던 러시아 가스관 건설 사업과 천연에너지 국책사업 수주와 관련해 장태준 전 대통령이 관여한 초대형 정경 유착 비리에 관해서 추가 혐의를 자백했습니다. 갑작스런 속보를 접한 무진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곧 그룹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장태준 전 대통령의 성북동 사저 역시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